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늘도 가요 톡톡. 안녕하세요, 작곡가 천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MC 박선주입니다. 높은 산 정상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고, 부드러운 이불 속이 아무리 포근하고 기분이 좋아도 언제까지나 그 안에 머무를 수 없듯이, 보고 싶어도 다 볼 수가 없고 또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생각할수록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렇죠, 말인데, 예, 우리 KC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예, 갖고 싶은 거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야죠.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두 분을 제가 모셔봤어요.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고. 왜냐면요, 노래 스타일이 굉장히 배우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배우 선생님을, 예, 좋아하시는, 예, 너무너무 최호 씨. 예. 네. 그리고 송태우 씨. 그렇죠. 반갑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KCTV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단골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안 불러도 좋습니다. 또 섭외를 안 시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뛰어나오는 가수 최호 인사드립니다. 아, 박수 한번 해주시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아, 예, 이번에는 우리들의 선생님. 나는 TV 출연이 소원이었다. 우리 선생님 송태우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예, 학교에 있을 적에는, 예, 학생들 앞에서, 네, 예, 여러 구령도 하고, 예, 떨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막상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예, 많이 떨리네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소원을 풀고 앞으로 노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선생님, 아니, 저희가 잘, 예, 알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선생님이었으면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난번 잠깐 말씀 들어봤더니 인기 투표해가지고 1등 하셨대, 학교에서. 그리고 또 과목이 체육이셨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저는 음악 선생님이셨을 줄 알았더니 체육, 그러니까, 선생님이셨대요. 얼굴도 굉장히 또 이렇게 고운 얼굴이시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학교 시절에 추억이 많았을 것 같아요. 추억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노래 들어보면서 차근차근 우리 한번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그렇죠, 방송 우리 가요톡톡 단골손님이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 노래 들려주시나요? 예, 그럼요. 제가 이, 예, 한 많은 무등산이라는 노래를, 예, 제가 직접 한번 작곡 작사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을 내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예, 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이렇게 방송 쭉 하면서요, 이 곡을 많이 우리가 좀 틀었잖아요, 많이, 네, 불렀잖아요. 네. 이 곡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이라는 게 참, 예, 무섭구나.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박수 칠, 예, 준비가, 그렇죠, 되셨어요. 예. 우리 KCTV 덕분입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한마는 무등산 들어보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흐등산아 마을에다오 입석되어 말 좀 해다오 규봉암 종소리에 선세도님 그리운 참깨의 눈 비빌 때 저 멀리 천둥 소리 같이도 숨죽이고 그날 가신 내 사랑 목매여 불러본다 구름 타고 가시였소 바람 따라 가시였소 그리운 내님을 우흐등산아 마을에다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려볼까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묻은 사람 말해도 이 입속 되어 말 좀 해도 서서히 봄바람 월에 내 사랑을 봄비에 꽃필 적에 아주 멀리 가신 님을 같이도 슬피 울고 그날 가신 내 사랑 목매어 불러본다 구름 타고 가시였소 바람 따라 가시였소 그리운 내님을 묻은 사람 말해다오 그리운 내님을 노래를 잘하지만 짝꿍이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오늘 특히나 노래가 잘 되시네요. 네, 그런 짝꿍이 잘해요. 아마 선생님 앞이라서 그럴까요? 아니 배우님을 좋아하신 분이다 하니까 그렇죠. 저하고 같은 또 배우실을 사랑하는 분도 아닙니까? 그럼 아, 우리 배우 좋아하는 분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이자는 궁금해지는 게 맞아요. 우리 전철은 작곡가님께서 짝꿍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풍의 어떤 노래를 부를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저를 만났는데요. 이제 오셔서 노래를 한 곡 부르시는데 배우 노래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셔서 아 이분도 굉장히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 갑자기 그때 생각나는 게 우리 최우 가수님 생각났어요. 네. 아. 최근에 우리 그 배우 선생님이죠. 네, 그렇죠. 배우 선생님 곡을 메드리로 음반을 내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업하는 도중에 만났어요 선생님을.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배우 노래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는 최후 가수로 우리가 확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아, 이번 기회가 되면 두 분이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봤거든요. 고맙습니다. 아, 그럼 한번 예. 들어볼까요? 그럴게요. 우선 한번 노래를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번 노래 제목이 어떤 곡이죠? 비 내리는 명동거리. 명동거리. 네. 자, 우리 오늘은 명동거리가 아니라 총장거리로 바꿔서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럼 일단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럴게요. 비 내리는 명동거리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사나이 두뺨을 흠뻑 젖히고 말없이 떠난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믿었다 잊지 못하고 사나이 가슴 속에 비만
내리는 명동거리 사랑에 취해 울던 밤 뜨거운 두 뺨을 흠뻑 젖히고 울면서 떠난 사람아 나를 두고 떠났어도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잊을 수 없다 셨다는데 네.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오늘 출연하시려고 미리 트레이닝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봐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 네. 조직이 한 30년 하셨다 하셨잖아요. 32년 가셨다 하셨는데 네. 아마 제자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조국 선생님 만나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 찾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럼요. 저번에 예. 그 출연했던 우리 가수분이 20년 만에 친구한테 맞아요, 연락이 맞아요. 왔대요. 맞아, 20년 그랬어요. 만에 예. 우리 혹시라도 그동안에 제자들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맞아요. 예. 아마 이번에 제가 방송에 나오면은 예. 아마 나를 좋아했던 네, 제자들이 예.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아 좋죠. 네, 네 저희 또 예. 이어지는 노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번 노래는 또 조항조 씨 노래예요. 어, 그래요? 예. 조항조 씨도 좋아하세요, 선생님? 어. 네. 아, 또 공손해진 거 봐. 선생님하고 있어. 선생님. 조항조 씨 노래가 왠지 모르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 가슴에. 그래요? 이번 주 준비한 곡이 옹이라는 곡인데요. 아마 이 곡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이어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거든요.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옹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셔야 네, 돼요. 많이 쳐주십시오. 우리 네. 선생님 긴장하고 계셔.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길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랑 지우러 간다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뜨거웠던 그 사랑 냉정히 등을 돌린 그
그 사랑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때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어때요? 출연해 보니까 별거 아니죠? 아니죠. 그냥 끝나봐야.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저희가 방송도 하고 뭐 행사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선생님을 뵌 적이 있어요. 예. 선생님이 이렇게 딱 그 오셔가지고 예. 너 혹시 그 산이중학교 3학년 4반 박선주 아니니? 아, 선생님이 30년 훨씬 전에. 넘었는데도 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만 듣고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제가 못 여쭤봤는데 속으로는 우리 선생님은 내가 이런 모습이 너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너가 잘 될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 2번이죠. 2번이죠. 아 그럴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제자들 만나다 보면 그런 적 있으세요? 아 있죠. 그런 많이 있죠. 저기 저 제자들이 이제 제가 체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운동을 기르면서도 그 애들한테 꼭 공부는 꼭 해야 한다고 그런데 한 학생이 진도에서 온 학생인데 중학교 때 운동을 잘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서울에 S대 들어갔습니다. 어휴. 그 제자 찾아오겠네. 방송 보고 찾아오겠네. 절대 빈손 나눌 것 같은데. 절대 빈손. 아니니까 그렇게 교직이 계시다 보면 정말 그 정말 뜻밖의 정말 그 당시에는 잘 못 느꼈던 학생이 훗날 좀 크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좀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감회가 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또 성장한 제자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 퇴직도 하셨는데 네. 이 연세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맞아요,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우리 일이죠. KCTV 네. 가요톡톡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방송만 보지 마시고 저도 도전할랍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자기 노래 없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네. 나 방송 출연 노래 연습 엄청 해서 나갈 거야. 도전하십시오. 도전. 네. 도전하십시오. 잠깐 아까 전에 우리 태호 가수님으로 잠깐 돌아와서 아까 제가 그 배우 가수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목소리도 굉장히 배우 선생님하고 톤이 비슷한 면도 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 트로트 앨범을 내셨어요. 네. 배우 노래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네. 20곡 되죠. 네. 그걸 딱 냈는데 제가 잠깐 소문 듣기로는 아주 네. 아주 성황리에 지금 예. 요즘에 참 좋아라 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 택시를 운전 기사 하신 분이 아 예. 맞아요. 장기간 운전하시니까 예. 그 노래를 이제 배호 씨 노래를 우리 또 연배들이 다 좋아하는 그럼요, 그렇죠. 노래입니다. 사실 예, 예, 그렇죠. 우리 송태우 선생님이 이렇게 예. 좋아하듯이 저 역시도 배호 씨 때문에 여기 이 자리까지 있지 않았나. 아, 어렸을 적부터 참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서 이제 아까 무등산 예예 예. 무슨 무등산이죠? 한마는 무등산 예. 또 그 전에 비 내리는 요양원이라는 곡을 예. 직접 본인이 그 어머니를 그리면서 예, 예. 쓰신 그렇습니다. 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제 TV 보시는 분들이 그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예, 많이 계세요. 예, 예. 그분이 대금 연주도 잘하시고 미술도 잘하시는 분이신데 음악 시작하셔가지고 예.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셔서 지금 예.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에이, 꼭 한번 보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금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는 걸 예, 하고 예. 우선 또 이제 비 내리는 요양원을 예, 예. 저 이 노래 들을 예. 때마다 비 내리는 요양원 들을 때마다 맞아요. 아이고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한 번쯤 부모님 생각하겠네요. 제가 맞아요. 어머님을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실 때 네. 95세 세상에 가셨는데
이 어머님 요양원에 면회만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년 계시다가 네.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엄청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곡을 내가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 노래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어머님 좋아하실 거예요. 예예. 예, 비 내리는 요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느낌 온 듯한 느낌. 네, 맞습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그 어머니가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그 요양원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가면은 본인 걱정은 안 씁니다. 몸이 안 좋아도 항상 자식 걱정을 해요. 밥을 먹었느냐, 어쨌느냐. 하면서, 차 조심해라. 그래요. 지금도 가는 길 조심해라 하면서. 맞아요. 그분이 참 그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노래할 때마다 그 어머니 생각에. 어렵진 사랑도 좀 사이 있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아, 이어서 노래 듣고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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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청자 여러분들 네. 기대하세요. 되게 좋은 곡이에요. 자, 이 곡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가 쓰신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힘들다 사랑을 버렸나 모두가 사느라고 그랬는데 말도 없이 갔구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거라 믿었는데 사랑이란 이런가요 가난한 죄가 아닌데 가슴속에 얼룩진 사랑아 한마는 무등산, 비 내리는 요양원, 얼룩진 사람까지 다 본인 노래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더 멋지신데요. 이 방송에서 앉아서 노래 부르라니까 이거가 진짜 노래. 야, 근데 오늘 송태우 선생님 진짜 네.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기 앉아서 몇 번 떨었습니다. 네, 서서 부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앉아서 부르라고 그래요. 저희는 일부러 어렵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그 다음 곡은 또 잘해질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이번에 곡은 보랏빛 엽서라는 곡이에요. 아, 예. 우리 옛날에 보면은 보랏빛 엽서, 엽서라는 게 그 예.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노래책에 보면 뒷부분에 펜팔 라인이 있었어요. 펜팔 예. 주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해가지고 그냥 모르지만 이름이 이쁘면 편지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예. 답장이 오면 펜팔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예. 전에는 그 군인들 있잖아요. 예. 그 연애 편지가 아니고 여학생들한테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위안 편지 유문 편지. 아 유문 편지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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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었어. 혹시 모르구나. 이 보랏빛 엽서가 원래 이렇게 좀 떴던 노래인가요? 그랬었죠. 많이 네. 떴진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게 어떤 다른 가수가 다시 불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노래를 그렇죠. 알게 됐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된 곡이었어요. 그 임영웅 네. 가수인가요? 네. 그 노래 해가지고 이것이 히트를 대쳤고 임영웅 씨가 그 보랏빛 엽서를 예, 불어가지고 떴습니다 사실은. 아 그럼 우리 오늘 그러니까 송태호 씨도 뜨나요? 뜨죠. 좋아요. 우리 보랏빛 엽서라는 곡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송태호 씨 버전으로. 예, 송태호 씨 버전으로. 예. 예. 자 보랏빛 엽서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달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웃지 사연 지어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박수 한번 해드려볼게요 아유.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보던 그대 모습 현주 모습 기다리는 사연 아 오빠! 앵콜! 자 이왕 오빠 앵콜 나왔으니까 맞아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앵콜? 바로 가까이 그냥? 너무 좋아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노래도 한차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불렀죠? 사랑이 비를 맞아요. 백음성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백음성. 제가 누가 다시 부르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 가수가 원곡 가수예요. 아. 그 제가 노래할 때 우리 그 송태호 선생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정말 심취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표정. 이제 풀렸어 완전히. 아니 가사에 몰입해서 노래 부르는 표정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노래 하실 때. 네, 저도 듣겠습니다. 자세히,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자, 이번엔 사랑이 비를 맞아요라는 곡이에요. 네. 한번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인데요. 네. 자, 우리 송태호 선생님 부른 마지막 곡인데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예. 사랑이 비를 맞습니다. 자. 에이.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자, 박수.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오늘 한 푸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 네. 이제 내곡을 다 풀고 나니까 나도 다시. 이제 텔레비에 나오구나. 나도 이제 네. 소원을 풀었다. 아, 이제 음반만 내시면 되겠네. 네. 음반은 우리 저 작곡가님이 아마 안 주실 거예요. 이 정도 내려갖고. 우리 작곡가님이 또 유명하시잖아요. 뭔가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이게 막 가수를 그냥 만들어내세요. 저도 노래 있잖아요. 저도 합니다. 저는 예선 1번 탈락인데. 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또 이제 이렇게 추억이 되는 거고 또 하다 보면 방송이라는 게 또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기회가 되시면 시간 될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한번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같이 노래 들을 수 있고 즐거우셨죠? 예. 그런 시간 많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즐겁고 예. 앞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니까 앞으로 5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아니 5년이라니요. 아니 우리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아, 맞아요. 아마 이제 정말 오늘 방송 나가셨으니까 아마 광주에도 아마 우리 선생님 제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아마 한 번쯤 몇 분 정도는 이렇게 알아보시고 야 친구야 한번 선생님 만나보자 해가지고 또 갑자기 번개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좋아요. 예, 이제 예, 예. 어느덧 우리가 또 마무리 인사할 때가 됐는데 예, 예, 예. 네,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자들에게 전국에서 보고 있을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그렇죠. 제자들아 나 테레비 나왔다. 혹시 이 방송 보면은 연락해라. 고맙다. 네, 혹시나 우리 제자분들 보시면은 우리 무서워서 오실 것 같아요. KCTV 우리 채널에다가 올려주세요. KCTV 채널에 올려주시면 그래요. 저희가 바로 중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우 씨는 어떠셨어요? 아, 진짜 우리 송태우님 대단하십니다. 네. 처음 첫 출연자시죠? 그렇죠. 예예.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 역시 연배가 있어서 그러신가. 세월을 많이 살아보셨나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아주 좋은 달란트를 오늘 차리셨습니다. 또 마무리 인사. 마침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KC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실력이나마 이렇게 끝까지 항상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시고 또 한마는 부동산을 이렇게 강주의 노래처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안 불러도 또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야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최호 선생님이 직접 연주해 준 대금 연주. 맞아요. 대금 연주인데 목포의 눈물인데 리허설 때 이제 우리 PD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그 막 노래 실력만큼이나 대금 연주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대금 연주 마지막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야 될 텐데요. 자, 우리 KC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뵐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주 씨가 인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예.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예. 오늘도 내일도 가요 톡톡 마이크 갑니다 제가.